안녕 지키 친구들 지니 언니예요. 오늘도 지니 언니와 함께 신나고 즐거운 지니 TV 하러 갈 준비 됐나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땅 위의 승무원.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잘 모셔야지. 어서 오세요. 하늘에 나는 승무원이 있으면 땅 위에 있는 승무원도 있겠죠. 여행객들이 왔을 때 가장 먼저 만나게 된 승무원이 바로 땅 위의 승무원이랍니다. 여권 확인. 예약 티켓이랑 여권 먼저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여기요. 자, 여권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러면 아래 화면과 같이 여권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여권을 대면은 콩콩 손님 정보가 이름이 나와요. 멋져요. 손님이 타실 비행기 번호는 지니 731. 탑승 편명에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숫자를 입력해보지요. 지니 731. 지니 731편입니다. 그럼 목적지. 목적지 선. 이제 목적지를 찾아볼까? 어디로 떠나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로 가요. 목적지를 찾아주세요. 목적지는 어디? 짠! 미국 캘리포니아예요. 캘리포니아 행. 어머, 멋진 곳으로 가시네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디즈니랜드 놀러 갈 거예요. 우와, 좋겠다. 너무너무 좋겠다는 눈으로 이렇게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쳐다보고 있죠. 좌석 선택. A, B, C, D 열 중에서 원하는 자리 숫자를 알려주세요. 좌석을 선택해주세요. 좌석을 골라볼까요? 여섯 번째 자리로 해주세요. 뭐라고 했죠? D 열의 여섯 번째면 여기겠죠. D 열 여섯 번째 자리 맞으시죠? 네, 맞아요. 창가 쪽으로 좋은 자리로 고르셨네요. 창문 밖을 보면서 이렇게 비행기를 타면 너무 좋겠죠. 오전 11시 7번으로 오전 11시 7번 탑승권 발급. 다 맞게 입력되었겠지? 진 인쇄 쪽. 진이 731편 캘리포니아 행 B열 여섯 번째 자리 맞으시죠? 네, 맞아요. 오전 11시까지 늦지 않게 탑승 후 7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 비행기표 받으세요. 네, 감사해요. 그 다음에 수화물을 확인할 거예요. 짐 가져오셨나요? 네, 여기요. 먼저 짐을 여기에 올려주세요. 짐의 무게가 20kg이 넘으면 추가로 돈을 내셔야 해요. 이 짐의 무게는 17kg. 다행히도 17kg였어요. 20kg이 넘지 않아 추가로 돈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좋은 여행 보내세요. 감사해요. 수고하세요. 이렇게 가벼운 마음, 가벼운 손으로 비행기를 타러 다음은 어디로 가는 손님이 오실까? 친구들, 오늘은요 비행기를 타기 전에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땅 위의 승무원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비행기를 타기 전에 해야 되는 방법들도 함께 알아보았어요. 정말 유익한 지니TV였죠? 그럼 친구들, 다음 시간에도 지니 언니가 더 재밌고 유익한 지니TV 준비할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오늘 지니 언니와 함께한 지니 TV 어땠나요? 이 영상을 직접 하고 싶다면 지니 키즈, 지니 스쿨을 검색하세요. 그럼 지니 언니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지니 TV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